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나를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 앞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에게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 이야기의 정말 핵심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요셉이라고 고백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약 20년 만에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만이 홀로 요셉의 그 감옥에 갇혀있고 다른 9명의 형들은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막내 베냐민까지 잃게 되었다고 그 애통해하는 그 아버지 야곱을 잘 설득해서 마침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정말 너무나 보고 싶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정을 억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형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로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험했죠? 정탐꾼으로 형들을 몰아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형들을 다 가둬버렸지만 나중에 사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사흘 동안 그 기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모든 가두었던 형들을 중에서 시므온 형 그 한 명만 가두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다음엔 이제 두 번째로 시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둑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형들을 시험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 값도 거기에 자루에다가 넣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형들을 시험한 것이 요셉이 점칠 때 쓰던 그 은잔을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 딸에 몰래 넣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제 형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그 형들을 쫓아가게 했고 그리고 형들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다시 요셉의 집으로 잡혀 돌아온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다시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호통을 칩니다. 유다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은잔이 어느 곳에서 발견됐습니까?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은잔이 들어있는 자루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시험 계획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이 은잔이 발견되었고 이때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셉의 형 유다가 변한 모습이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이 이제 범인으로 몰리고 도둑으로 몰리고 잡혔을 때 동생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실 거라고 유다는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인신매매했던 그 과거의 유다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지금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요셉은 복받쳐 오는 정을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신분을 밝히면서 정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에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에게 행했던 죄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형들이 압니다. 가장 큰 강대국의 거의 최고의 자리, 2인자의 자리에 오른 총리 요셉이 지금 자신이 인신매매한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형들의 입이 어땠다고요? 얼어붙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 앞에 선 그 형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렸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그 동생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올라있다는 것. 이 상황 앞에 우리가 만약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 동안 아마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너무나도 멋진 오늘 말씀의 그 중심, 요셉의 그 내용의 이야기에 중심되는 핵심 말씀, 5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자기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한 이 고백. 형들은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지만, 은20에 팔아버렸지만, 사실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한 요셉의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멸시와 핍박이 지금은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이 지금은 오히려 많은 나라들의 굶주림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교난과 멸시와 핍박이 지금은 사랑과 구원과 용서로 변화되는 순간 아닙니까? 요셉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요셉의 그 구원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 그 공로로 거듭난 성도들, 바로 그것이 요셉에게 일어난 반전 드라마, 그 드라마가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반전 드라마로 일어나는 자들이 바로 신자가 아닐까요? 요셉이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에게 고백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온 고백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왔던 20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20년의 삶 속에 빚으셨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형들 또한 요셉은 빚으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빚으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그 믿음뿐,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20년이라는 쉽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 그것도 누뚱이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그것도 누뚱이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이었는데, 야곱이 늦게 얻은 이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이 편애가 바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삶 속에 나타났고,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꿈꾸게 하면서까지 교만했던 요셉이었던 그 요셉,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한 이 가정의 불화가, 아니 어떻게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고 또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이 악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모습 또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가족들은 죽음의 비극으로, 아픔으로, 또 이웃의 비극으로 만들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은20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지만,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쉽지 않은 20년의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구하고 아프고 때로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고난과 역경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쉼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교만했던 요셉을 오히려 그 어려움을 겪음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되어지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미리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신 구원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업을 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단절, 분열, 심지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인도하고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만물이 나를 인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인류, 인간을 저지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십자가의 한 길만이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시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의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말,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
형들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미워서 나를 인신매매했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소명감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아틀란타 조지아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아들이 직장을 그곳으로 잡아서 제 밴에 아들 짐을 싣고 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그곳에 남겨놓고 왔는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붙드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또 축복하며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곳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조지아와 알라바마의 경계지역, 바로 시차가 바뀌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알라바마 어번에 살았고 교회는 그 벨리라는 그 라그렌지와 중간 지역에 있었던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들이 10학년이었고 우리 딸이 9학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대도시로 가겠다고, 자기는 직장을 대도시로 잡고 나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아들이 그곳으로 갈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덕분에 저희도 6년 반 만에 그곳을 방문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전에 섬겼던 목사님을 또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얼마 전에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이라고 만든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나온 저희 가족의 모습, 우리 아들, 딸의 모습들을 보면서 영상 속에 스쳐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 감사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랠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11년 전에 저희 가족을 미국으로 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랠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암담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같지만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로 인해는 기대는 없지만 오직 예수님께로 인한 기대는 저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 중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 만큼 고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그토록 부르셔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정도로 힘든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역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순교자까지 이를 정도의 믿음과 그런 삶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 속에서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이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한번 각자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종을 하나님이 은영을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 변치
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